하이 사이 끄스요 즐가나비라. 지난 영상에서는 저희가 오키나와에 이주해서 좋았던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반대로 졸려. 오늘은 오키나와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약간 불편했던 점들이나 좀 안 좋았던 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유가 내마시다. 시유가 너무 아바레로 해가지고 재우고 왔어요. 민다 안나몬데스가 오토나시쿠 스왔테르코토토카사 오토나시쿠 니치테르코토 나이요네. 그러네. 나니카시라 아손다리 고롱고롱시다리 그런 거죠. 세모나카 성장과 함께 또 호기심도 많아지고 하니까 좋은 거죠. 굉장히 私 来年になったら 腕太くなってそう. 육아는 가벼운 근육 트레이닝이죠. 本当だね. 오키나와에 이주해서 불편했던 점 중에 하나는 야채가 비싸다는 점. 물론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오키나와는 섬이고 오키나와 기후상 재배할 수 있는 야채의 종류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국내 다른 지역에서 우송해 와서 팔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냥 육로로 이동할 수 있는 일본 본토 쪽이랑은 다르게 오키나와는 반드시 배나 뭐 비행기 등의 운송수단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채가 비싸질 수밖에 없죠. 去年の夏にレタスがこれぐらいのレタスで 598円したね.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그거는. 근데 JA에 行くとすごく新鮮な野菜がたくさん安く売ってる場合もあるので 今度 오키나와 JA での 買い物の 様子も 動画に したいと思って撮っているので お見せします. 프로판 가스를 쓰는 곳이 많은데 이 프로판 가스 가격이 비쌉니다. 물론 오키나와에도 일부 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대요. 그래서 도시가스를 쓰는 지역은 그렇게까지 비싸지는 않다고 하는데 프로판 가스, 이 굴리는 가스통 있잖아요. 그 가스통으로 굴려서 매번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게 비쌉니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비싼 것 같아요. 체감상으로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샀을 때 아무래도 도쿄 쪽에서는 바로 그 다음날 오고 하는데 운송이 늦어요. 그리고 배송료가 무료가 아닌 경우에는 배송료도 비쌉니다. 무시로 そっちの方が 高い 時 아르네. 그렇지. 그런데 라이프 재킷 頼もうとしたら 라이프 재킷 自体は 1000円 ぐらいだったけど 輸送費で 1500円 だったから 頼まなかったね.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본토 쪽에서 이게 날라오는 거다 보니까 한 2-3일은 걸려요. 빠르면 제일 빠르다 2-3일 정도. 늦은 경우에는 진짜 뭐 한 2주일 걸릴 때도 있고 공항에 넣어せられない ものを 頼むと 船で 来るから 遅いね, いつも. 어쩔 수 없죠. 뭐, 사실. 그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아마존 프라임だと 네, 무료で 来るのも あるので 오키나와で 아마존 様々です. 닥텐도 어서 배송료 무료 많이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에 관한 것들인데요. 습기가 확실히 1년 중 언제 오더라도 높습니다. 去年は 레이버 つけっぱなしにしたりとか 気をつけてたんですけど 今年ちょっと 油断したら 코트가 カビたりとか 本当に ショック. 油断しちゃダメだね. 料理する時も 調味料が 固まっちゃうので 塩コショウとか 出なくって 爪楊枝入れるといいですよって言われて 爪楊枝入れてはいるんですけど 그래도 ちょっとは 出やすくはなったけど 振りまくって振りまくった後に シュッてやんないと 고생이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한 곳이다 보니까 특히 한여름에는 찬물을 쓸 수가 없어요. 각 건물의 물탱크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도 다른 부분이기는 해요. 물탱크가 좀 아래쪽에 있다거나 지하에 있다거나 그런 맨션들은 그래도 괜찮을 텐데 보통 물탱크가 바깥쪽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죠. 옥상이나 이런데 그러면 한여름에 태양열을 가득 머금은 그 물탱크에서 나온 물이 따로 보일러를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찬물로 샤워를 해도 찬물 샤워가 아니게 돼요. 차지 않아. 오히려 온리 시켜 하면 めっちゃ暑いのが 最初 出てくる時があって びっくりするね. やけどするかと 思う. 美容好きな人とかは 肌引き締めるために 冷たい水とかで 最後 こうやってやるって 言う人にとっては 沖縄に住んだら 夏は こういう 台風の日は 出るけど 해가 없는 날 하루 종일 비온 날은 그날 찬물이 나와요. そうだね. 물 차다. そう. 아, 久しぶりの もう 貴重な 冷たい水だからね 今日とかね 肌引き締めておきます. 바람이 너무 강하다 라는 부분. 아, これ 本当に 뭔가 태풍이 오지 않아도 海風のせいだと思うんですけど すごく風が強くって 外に 洗濯物とか 干してても ちゃんと 洗濯バサミとかで やっとかないと 本当に 飛んでっちゃうね. カーテン この間 なくなってたもんね. 커튼을 오랜만에 빨아서 널어놨더니 날아가가지고 옆집 마당까지 날아가더라고요. 계속 위から 見つけてね 나이나 나이나 진짜 저기 있어. 태풍! 그 태풍이 많은 게 또 한 가지 리스크
한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도 뉴스에 태풍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항상 오키나와 남동쪽 350km 지점에서 10호 태풍 미리내는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을 라든가 소원한다. 거기서 발생해서 이제 올라오니까 태풍 관련 뉴스에는 오키나와가 반드시 나와. 도쿄에 살던 때와 발달して 弱まって 来る 것도가 多かったけど 오키나와だと 발달 도중에 来る 것도가 多いから 젊은 태풍이 그대로 직격하는 경우가 제법 있죠. 야바이 때와 車も 普通に 飛んだり 슬라이드する 映像も いっぱい 見るよね. 그래서 너무 진짜 강한 태풍이 온다 그러면 지금 집 앞 주차장에 세워 놨던 차들이 넘어지거나 하니까 대형 쇼핑몰 이런 데다가 그 무료 주차장이니까 거기에 그 실내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안에다가 차를 옮겨 놓는 경우도 제법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저희는 해본 적은 없는데 혹시 저희 옆집 사는 분들도 차가 하루 종일 안 보인다 그러면 저희도 옮기는 걸 한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끔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 또 태풍 나도 약간 海風なので 전차장이 すごい 並ぶんですよね. 다들 소금기를 씻어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기후 관련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한여름에 피서지랄 곳이 없어요. 調べてみたら 오키나와현의 가장 높은 산은 이시가키지마에 있대. 오모토다케っていうので 高さが 525m. 스카이트리가 634m だから 그것보다 낮아. 소. 칸나리 약간 低くって 저희가 도쿄에서 여름에 캠핑 가던 곳이 해발 2000m 정도 가거든요. 시원하거든요. 그런 피서지를 찾아서 놀러 가는 맛이 사실 오키나와는 없어요. 시원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폭포 보러 갔었는데 폭포 봤을 때 시원해요. 시원한데 잘 때 덥죠. 확실히 습기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한여름에는 좀 덥지 않은 곳을 찾아가기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다. 뭐 그런 점. 뭐 바다에 들어가면 시원하지만 海の中に 潜りましょう. 섬 지역이다 보니까 염해 피해가 제법 있습니다. 에어컨 買おうと思った時に その塩害対策がされてるエアコンっていうのがまた別途売ってたりとか車も絶対に塩害対策されてる車じゃないとすぐ錆びちゃう. 그래서 자동차를 사더라도 오키나와에서 차를 굴리시려고 하면 밑에 아래쪽 부분을 엔가이 타이사크에서 코팅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코팅을 하지 않으면 차가 부품이 금방 녹슬어서 차 수명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가 비용이 좀 더 든다는 거. 그리고 그 밑에 코팅을 하고 나면 중고차 가격이 떨어진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밑에를 코팅해버리면 어느 부품이 낡았고 그런 게 안 보이게 돼서 이게 무슨 어떤 상태의 차인지가 판단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예 가격이 확 낮아진대요.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洗濯の物欲しさとか東京から持ってきたんですけど、もう物の1ヶ月もしないうちに錆びたね. 녹슬어가지고. そんなに私たち海の近くに住んでるわけではないけど。ないけど。아니지。すごい錆びたね、すぐ。 갑자기 비가 내려요. 어느 순간. 뭐 소나기. 시카모. すごい勢いで. 스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은 날이 맑구나. 비 오는 예보가 특별히 없더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낮다네. 여름에 특히 그렇죠. 아마그모 레이더와 필수. 하이. 家庭菜園が気候の関係で難しいです。東京ではエゴマとナエさえできればほっとらかしにしといてもすっごい大量にできたんですけど沖縄は風が強いあとすごい暑さのせいだと思うんですけど本当に育たなくって 힘들었어요. 몇 번 실패를 하고 홈센터에서 파는 묘목을 사와서도 해보고 집에서 직접 기른 것도 해봤는데 많이 실패했어요. 여기에 맞는 또 작물 같은 걸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또 저희가 먹고 싶은 게 그렇진 않아서 지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야모리니 오도로크. 야모리 귀여운데? 네,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해를 끼치는 일도 아니고 특별히. 야모리가 이오의 마모리 역할을 果たしてくれるんですよって教え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 そうだとしても あの白いムニョムニョした物体が この間ですねそれがヤモリの赤ちゃんが家の中に入ってきちゃってて下に入ってっちゃって取れなくてもう어디로 도망가는지 몰라요. 지금도 뭐 집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은 뭐 밖에 나갔는지 뭐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워낙 조그만 애들이라서 문틈 사이로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오키나와では 에어컨의 室外機とかにも 야모리 対策とかが 必要だったりして 야모리가 入って誇張することがあるので 家の出入りするときに 야모리가 家の中に 入らないようにとかは 結構見るかな. それでも入ってたけどね.
次は運転に関する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あくまでも1年間沖縄で運転しての感想なんですけど、とにかくウインカーを使わずに1台分でもスペースが空いてたら急に入ってくることが結構あるので、気をつけてないと危ないなっていう印象です。직업선택면에서보면은확실히도쿄같은데비하면은선택지가적죠그리고평균월급도낮은편이고요물론기업들이모여있는도쿄같은데랑비교하는거는말이안되는얘기지만근데그런데도제가좀이상하게생각했던부분중에하나는같은기업의부인안건인데도도쿄나다른지역에서근무하는경우랑오키나와에서근무하는경우에급료가별도로나뉘어져있었어요이게왜그런건지진짜저는잘모르겠는데이해가잘안가는데똑같은업무하는똑같은포지션을이제모집을하는데도다른지역에서일을할때는얼마근데오키나와근무를한다고그러면은한3분의2정도의월급밖에는책정이안돼있더라고요그런경우가있었어요근데뭐이外と物価は低くないんだよね最近生活費をいろいろ洗い出してたんですけど실제그수입하고생활비의차이같은거를비교해보면아마오키나와가전국적으로도굉장히낮은편인것같아요여기서진짜생활을하시려고하는분들은그런부분도굉장히신경쓰이는부분이아닌가싶습니다実は沖縄では不発弾が見つかることがたまにあってついこの間も那覇の市内で不発弾が見つかって不発弾処理があってその間モノレールが止まったりとかその周りが通行規制になったりとかして한국에도가끔그런경우가있어요예전에6.25전쟁때불발탄같은것들이가끔이제발견되는경우가우리나라도가끔있죠자잘한거지만은한국사람으로서는오키나와에대사관이없는점도약간불편한점중에하나예요여권같은거를발급을받아야된다거나연장을해야된다거나했을때는후쿠오카에있는영사관까지가거나아니면1년에두번정도후쿠오카영사관에서출장으로오셔서업무를봐주실때가있거든요だからまだこの子の파스포트는作れてません그래서그런걸이용하는수밖에없기때문에그런거관련해서는좀불편한점이사실은있습니다원래는오키나와에도대사관이하나생길예정이있었대요재반사정으로인해서지금은좀보류가되어있는상태라고하던데오키나와에도대사관이생기는그날이왔으면좋겠습니다자이렇게해서오늘은오키나와에이주해서1년간저희가느낀불편했던점들에대해서이야기해봤습니다어디까지나저희개인적인경험을바탕으로드린말씀이니까는요그냥재미로참고삼아서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자그러면오늘영상은여기서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하나둘셋지바리오슈슈방가이헨난데스케레도모沖縄にホテルニューオータニのチョコレートグラノーラ入れて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沖縄に移住してきてすぐの時にはそのグラノーラがどのスーパー行ってもあったんですよでもいつからだろう半年ぐらい前かないきなりなくなった今度実家に行ったらスーパーにあるものを買い占めて箱でこちらに送ろうと思っていますあもう그렇게까지그쵸그게뭐지금뭐딴거먹어보니까저거는어때全然違う그맛이아니야はい